육군 이 작전사령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77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작전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 차원의 격리시설을 만들면서 3억 원의 공사 자재를 구매했으며 지역 업체를 통한 공사 진행으로 7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지역 건설 자재 판매업과 건설업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또한 공사 자재 선구매, 광급 자재 사전 발주, 전반기 시설 조기 발주, 지역 업체 계약을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사에도 272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작전사는 단순하고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적정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작전사 지역의 시설공사 예산은 1,370억 원의 규모이며 이 중 77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작전사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희망의 꽃 한 송이 전달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한 미디어TV 최도연이었습니다.